나 방금 벤치프레스 하는데 자꾸 어깨 빠진다고 나한테 그랬잖아. 근데 나 그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. 아까 벤치할 때 보면은 이렇게 어깨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팔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방금 보면은 밀면서 이렇게 어깨가 나와버렸어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밀면서 어깨가 나오면은 무거운 무게를 들 수가 없어.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어깨가 밀면서 앞으로 나왔다는 말은 등에 어느 한 포인트가 견착된 게 아니라 그냥 등에 이런 넓은 등판에 얹어져 있는 거지. 그래서 정확히 벤치 패드와 바벨이 서로 한 점이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데 점이 아니라 면이 닿은 상태로 미니까 힘이 이렇게 다 세고 세게 밀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이런 사람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면 더더욱 셋업에 신경 써야 돼. 그냥 눕는 게 아니라 더이 어깨 후면 닿아야 하는 부위가 이렇게 후임을 하면 이쪽 뼈가 있거든. 이 뼈랑 바벨이 서로 밀어내는 거야. 그 포인트가 최대한 후임이 되게 셋업을 해놓고 벤치를 해야 하고 몸도 세게 위로 밀어놓고. 내가 저번에 벤치프레스 TV에서 설명한 거 있지. 언렉을 하고 나서 그대로 다 끌어내리라고 한 거. 다 합쳐야 돼. 모아놓고 끌어내리고.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고정해놓고 팔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. 그래서 밀 때도 이 견착 지점과 바벨이 서로 그냥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팔만 이렇게 움직이게. 이렇게 밀면 그런 문제점이 해결돼서 더 가볍게 밀수 있을 거야.